사석산이 등장합니다. 아, 그렇게 스토리만 쫓지 마시고 상상을 좀 해보세요. 바다를 실감나게 느껴야 왕자나 선원의 초조함도 느껴지죠. 알겠습니다. 대서사신 아가씨. 거봐요. 우리 롯데 아가씨가 상상에 빠질 때는 참견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참견하면 성난 고양이로 변신해버리거든요. 모두 조심하세요.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네. 선원과 승객들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에 섞여 기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있는 쇠붙이들이, 배의 중요한 부분을 고정한 쇠붙이들이 삐걱거리며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쇠붙이들은 우리 가슴의 심장처럼 쉽게 뜨거워지는 것들이어서 잊고 있던 자신의 정열이라도 되살아나 불처럼 타오르는 줄 알고 요란한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배는 두려워 생각했습니다. 저